대통령 후보를 키워주신 성남 야타미역 맞죠? 네! 여러분이 키워주셨고 인정해주셔서 경기도로 갔고 경기도에서 키워주셔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한번 해보려다가 일시적으로 좌절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죠.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이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맡기고 예산을 맡겨준 주권자 이 나라의 주인들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야 하는 대리인이자 일꾼에 불과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일꾼이 일자라만 됐지 색깔이 무슨 상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남 상대원의 공단 출신 소년 노동자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성남에서도 아웃사이더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였지만 결국은 전국의 철거민 도시로 알려졌고 우리 분당 구민들께서 나 성남 아니고 분당 살아 이렇게 말하던 성남을 나 이제 성남 살아 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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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분당 주민들께서는 내가 내는 세금 왜 고시가지 본시가지에 갖다 쓰느냐? 본시가지 우리 주민들은 내 텃밭에다 집 지어놓고 왜 딴 살림 차리려고 하느냐? 서로 갈등하고 분당을 독립시 만들겠다고 독립운동하시던 정치인이 승승장구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협력과 우리 민주당의 노력으로 이제 모두가 나는 성남 시민이다 자랑스럽게 말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도시가 왔습니다.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선 후보로 호명받았고 그래서 성남을 바꾸듯이 경기도를 바꿔보라 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경기도정을 맡아서 3년여 만에 경기도 역사에 없던 정부 도정 만족도 1위 우리 시민들 도민들께서 변화된 정책과 검증된 실적으로 확실히 경기도민이 자랑스럽다 경기도로 이사하라 이렇게 성남을 바꾸듯이 경기도를 짧은 시간에 바꿔서 경기도의 자부심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세계의 자랑거리로 만들어달라고 저에게 중책을 맡겼지만 저의 준비 부족과 지금은 그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반대표하세요! 여러분, 저의 부족함으로 너무나 좋은 많은 후보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족함으로 대선 패배에 따른 민주당의 위기가 왔습니다. 제가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적 도구를 통해서 희망과 미래를 만들고자 했던 그 많은 분들의 그 꿈을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모아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통령 취임 20일 후에 치러지는 선거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는 거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정해진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든 책임을 무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총괄선대위원장도 맡았고 직접 선수로 출전하기도 했고 전국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1인 2역 3역을 그냥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라고 하는 미약한 존재에게 그나큰 영광뿐만 아니라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분, 우리 성남이 이재명을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이 다시 이재명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는 일반적 예측으로는 매우 어렵지만 지난 다른 선거 때와는 달리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패배한 측은 지지율이 10%대, 20%대로 떨어지는데 우리 민주당은 지금 최근에 약간 어려움을 겪지만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김동연 후보 훌륭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네!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도구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 4분의 1에 이르는 초광역단체입니다. 초복합행정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공무원들 결제 올리는 거 사인 잘하고 행사 잘하고 축사 써준 거 잘 읽는다고 도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국민의힘이 16년 집권했지만 대체 우리 성남 시민들은 과연 내가 경기도민이다, 경기도 자랑스럽다, 경기도에서 혜택받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로운 정책과 추가의 예산 부담 없이도 세금 부담 없이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각종 정책 많이 만들어서 경기도민들이 나 경기도민이야 경기도로 인사와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경기도가 앞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지금까지의 이 작은 성과들이라도 제대로 이어지고 확대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첫째로 경기도에 이재명 4년을 지우겠다는 세력들이 과연 이재명의 4년을 지우면 경기도가 16년간 집권했던 그때로 되돌아가자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승계해서 더 잘하자 해도 부족할 판에 지워버리겠다고 하는 게 이게 대체 경기도민이나 경기도를 위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둘째, 이 복잡하고 초광역의 거대 행정을
말 잘하고 쓴 원고 잘 읽는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안 돼요. 맞아요. 우리 김동연 후보 정도 정도 역량, 경험, 충직함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그래야 경기도정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전국 도정만족도 1위의 경기도가 계속될 뿐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다. 김동연만 할 수 있다. 돼야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인분이 필요하다. 인분이 도정을 맡아야 1,400만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이 개선된다. 더 나은 세상이 열린다.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색깔 출신 중요치 않습니다. 네. 정말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충직하게, 무능하게 일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준비된 일꾼 김동연. 김동연. 함께 김동연. 김동연. 저도 잘 몰랐는데 김동연 후보가 철거민 성남에서 어릴 때 같이 사셨다는데 제가 시청 앞에 혹시 복개 대기 좀 거친 지나다 해서 김동연 후보께서 제가 학원 다니고 이럴 때 뒷골목에서 저 혹시 착각하지 않았을 것 같고 어쨌든 깊은 인연이 성남에서 붙어 있었던 진정한 경기도입니다. 정말로 유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을 챙기기에 이 정도 되는 인물이 대한민국에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독보적인 후보다 이재명과 손잡고 경기도를 계속 발전시킬 최적의 인물이다. 오세훈이 17.8% 앞섰습니다. 정세균 후보가 대표를 해보니까 15% 이겼습니다. 그때 정세균 후보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확신한다. 여론조사 저거 현실이 아니다. 내가 동네를 다녀보니 내가 확실하게 이긴다. 결국 그분 말씀대로 14.6%가 이겼습니다. 와. 이번 지방선거 여러분 평균 투표율 55%입니다. 대선에 투표한 사람 78%에게 23%를 투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투표하면 주변 사람들 포기하지 않게 투표소로 모시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하면 이긴다. 정치의 역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는 나무, 우리가 공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질서, 더하기 민생. 그 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경제를 제대로 할 역량이 있는 후보, 성남시 이 100만 도시를 이끌어갈 전국 최고의 기초지방정부를 이끌어갈 유능한 후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북과 누구가 그런 유능한 후보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챙기고 예산 한 푼 한 푼 철저하게 챙겨서 이대혁 전임 정부가 전원빚 5천억 7천억씩 되는 거 3년 6개월 만에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성격에 따라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실력이 준비되어 있는 유능한 후보 배국한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 길을 제대로 열어온 스스로 자신의 실력을 검증한 분명한 김병관 후보가 인방과 황교 테크노벨을 받는 확실한 준비된 후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0.72% 차이로 석패했는데 이번에 다시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다시 확실하게 보내주십시오. 김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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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말씀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조차도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하나 물방울이 물방울이 모이고 겨울물이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모여서 바다가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배국한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들을 만나면 밥이 안 넘어간다 슬프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제가 인천에 가서도 정말로 많이 만나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아 귀찮은 이 심정조차도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갈망하기 때문에 뭔가를 희망을 꾸기 때문에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실제 포기하고 기대와 희망이 없다면 절망과 좌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다, 희망이 있다, 길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진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이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고 이 절망을 용기와 투지로 바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용기와 두려움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절망과 희망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고 주변에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다시 이 절망이 희망이 될 것이다. 이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용기와 투지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